흑산군도에 있는 100여 개의 섬 중 주변이 가장 가파르고 접안이 쉽지 않다는 섬 장도. 그래서 장도는 오늘날까지 자연 생태계가 가장 온전히 보존된 섬이기도 합니다. 제발 100m예요. 우리가 100m 올라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내려다보는 경치가 여기가 참 배들이 많아야 어천이 활발하고 그 생산력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는 것이죠. 그러나 장도가 더욱 아름다운 건 자연을 믿고 함께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노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겨울의 장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마을에 가셔서 김장을 하겠으니 어디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서남쪽으로 92.7km 떨어져 있는 흑산도. 장도는 그 흑산도에서도 뱃길로 25분을 더 가야 합니다. 비록 위진 섬이지만 사철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섬 장도. 여기가 해발 100m예요. 우리가 100m 올라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바로 바다에서부터 바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높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장놈다. 옛날에는 유인도였어요. 저도 저기서 태어났습니다. 저기서 태어나고 저기서 자랐어요. 물이 써요, 오죠. 물이. 그러니까 이제 이쪽, 저기서도 이쪽에다 하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집이 없으니까 여기서 먹고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우리는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이제. 소장도와 대장도로 구성된 장도는 지난 2005년 람사르 습지로 선정됐습니다. 창녕의 우포늪, 인제의 용늪과 더불어 세계에서 보존해야 할 최고의 습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된 것이죠. 그래갖고 여기는 사철 물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옛날에 40년 전부터 여기다 이제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이제 여기가 높으니까 마을로 흘러가잖아요. 그때부터 물을 먹었어요, 수도.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그때 머리가 그래도 새마을 사업하면서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어르신들이. 한때는 이 습지의 물을 마시며 수백 명의 주민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습지와 바다가 좋다 한들 농사지을 땅 한 평 없는 이 위진 섬에서 산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이른 아침 부랴부랴 배를 몰아 흑산 본섬에 다녀온다는 마을 이장 김창식 씨. 다 없으니까 다 목포에서 사다가 이렇게 국자를 같이 넣어갖고 같이 하죠. 여기는 바다에, 네? 바다에서 나는 것 뿐, 옆에 농사는, 농토에서 나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육지 같으면 전화 한 통으로 될 일을 배추 한 포기 사더라도 꼭 공동으로 신청하고 공동으로 가져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섬 사람들이 가진 숙명 아닌 숙명일 테죠. 저린 것도 사다가 한데 저는 그 간이 안 들더만 아주 그지. 그거는 키로스로 하고. 헐렁헐렁 해갖고 세상에 맛없어 갖고. 그런데 배추 절이다 말고 또다시 어디 가시려는 걸까요? 아, 김장하려고 전복 따러 가요. 전복을 갖다 따다가 이제 그 김장 속에다 넣으면 김장이 훨씬 값어치도 있고 맛도 있고 그렇게 좋아요.
장도 어머니들은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때문에 장도 하면 물속에 돌멩이 하나까지 훤히 끼울 수 있는 최고의 베테랑들이죠. 나는 어리 바로 없고 숨겨. 그걸 왜 귀에다가 꽂으세요? 귀에 물 들어가니까요. 근데 왜 손으로 안 하고 그걸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압력이 막막해서 안 돼요. 요것은 이제 공기가 조금 들어가야 이제 여기 숨을 쉬어요. 아, 여기 본토백이 이렇게 한 40년씩 다 했죠. 30, 40년씩이나 바다에 계속. 예, 예. 20살하고 60살하고 계속. 나 몰라. 장도 토박이인 7명의 어머니들은 사실상 마지막 해녀들입니다. 나 이것 좀 담으셔, 거기다가. 아까 신경에서 나는 따지고 보면 물 밖에서 생활한 것보다 물 속에서 보낸 세월이 몇 배는 더 많았을 것이라는 장도의 어머니들. 물 속에 들어가자 미역이며 다시마는 물론 곳곳에서 해삼, 전복들이 손길을 기다립니다. 해녀들에게는 이만한 음식 곳간이 따로 없죠. 전복이 많이 있는데 두 개 전복이 들어가 버리고 없어. 겨우 30분 남짓 들어갔다 왔는데 전복이 벌써 수십 개입니다. 이 껍질을 보고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저 이것이 흑갈색이라 해야 되나? 고동색 이것이 이렇게 된 것도 자연산. 그런데 이 자연산 전복이 다는 아니라는데. 아, 저것들은 역수입 많이. 저것들은 역수입 많이. 왜요? 어? 왜? 아, 막 5천, 아니, 밥 안 올라. 올라 이제. 아니, 빨리 올라. 야, 못 올려? 빨리 올라. 아, 빨리 올라. 망사리에 담겨 가득 올라온 이것은 다시마입니다. 이거 돌다시마 자연산 완전 좋은 거. 어이 그거 좀 안 하는 거 긴장할 때 쓰려고. 배추도 절였겠다. 전복 다시마까지 충분히 얻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액젓입니다. 이동일 선장 부부는 평생 이곳 바다에서 액젓용 멸치를 잡아왔죠. 낭장망, 그러니까 물속에 주머니 같은 그물을 펼쳐놓고 밀물과 썰물을 따라 오가는 멸치를 잡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물 하나에 이 정도면 제법 많다 싶었는데 이거는 멸치가 안 든 거죠. 이거는 지금은 이제 적응 때라 멸치가 안 들 때예요. 멸치가 많이 들 때는 이 배가 꽉 찰 정도로 들어요. 이 선장이 이렇듯 물목마다 쳐놓은 낭장망은 67개나 됩니다. 그러니 물살 빠른 사리대가 되면 한꺼번에 수백 상자를 건져올리기도 하죠. 그렇다고 반드시 멸치만 잡히는 건 아닙니다.
갑오징어가 멸치 따라서 갑오징어가 딱 한 달 이게 이제 한 달 동안 여기를 통과합니다. 이제 지나가는데 그 기간이 11월 말서부터 12월 중순까지 딱 그때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요. 멸치 따라서 이제. 물때가 안 좋았음에도 제법 묵직하게 멸치를 잡아 폭으로 향하는 이선장. 이거 멸치 있네? 멸치 걸로 검은 자 같은 걸로 왔다. 멸치 걸로 건지러 먹을 거. 아, 젖이 부족 있어요. 그래서 네. 해야 되는 거. 잡은 멸치는 상하기 전에 곧장 액젓 만드는 곳으로 옮깁니다. 된장이 딱 4년 돼야 돼요. 4년. 된장이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조금 돼가 한 3년, 4년 돼, 3년 막 그렇게 돼가 보면 된장이 저 회원질 돼요. 그런데 4년 이게 저 머리가 먹어야 돼요. 이게 딱 간이 사기야. 간이 뒤야 이 멀 저 멸장이 맛있어요. 싱싱한 멸치는 이렇듯 천일염과 1:1 비율로 섞어 4년 정도 숙성시키면 은은한 주황색 빛깔의 김장용 젓갈로 탄생되죠. 먹을 맛이 다 이렇게 들어갔지. 그래도 좀 여유있게 갖고 가. 보소, 맛있지? 응. 딱 두 개. 잘 맞았어, 지금 그 궁합이. 그래갖고 이렇게 조화가 잘 돼갖고 맛이 좋아. 짜도 않고 싱겁다. 많이 치지 여기는. 이제 집에서 이제 주분으로 돼야지. 집에서 이제 그 일, 가정 일 하고. 쉬어. 아픈 날은 매일 바다에 가서 일을 하지. 바다에서 일하고 살아. 농부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바다가 우리 삶의 터전이야. 그러니까 날씨만 좋으면 그렇게 일이 또 많은 바다에 가. 분회에서 여성 여러분께 마을 여성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을에 관해서 김장을 하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리사무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촌계장의 호출로 순식간에 모여든 마을 어머니들. 장도의 김장 맛은 음식이 고장 신안에서도 최고로 알아준다는데. 오징어요, 갑오징어. 저 도시 사람들은 그 뭐랄까 면태 같은 걸 비린내 안 나게 그런 걸 넣는데 여기는 갑오징어로 김장할 때 이렇게 넣으면은 김장 반김치도 맛도 시원하고 더 담백하고. 여기에는 전복이며 갔다 온 생굴 그리고 다시마까지 들어갑니다. 김장용 양념장이 아니라 양념장 자체가 도시에서는 좀처럼 맛보기 힘든 귀한 음식이 되는 셈이죠. 이 배추는 언제 씻은 거예요? 안 몰라, 얼마 뽑고. 지가 봐, 갔다 하려고. 옛날에 고추도 양파에다. 소금에다가 간질해가지고 그렇게 익혀서 먹었어요. 닭이 많았겠네. 그리고 고춧가루도 조금씩. 고추가 필요할 때는 조금씩 해갖고 고추물만 들여갖고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김치 좀 간만. 이렇게 해갖고 우리는 맛있게 먹었거든요. 밥이야? 마음에 드네. 그게 많이. 소량이거든요. 김치 짜리죠?
비록 어렵게 배추를 사오고 절이고 양념장을 버무리느라 바빴지만 어느새 마을 잔치로 끝나는 장도의 김장날. 이게 하루의 끝이 아닙니다. 김장날 갑시다! 이리 갔다고? 이리 가. 도대체 이 외진섬 어디에 찜질방이 있다는 것일까요? 없었는데 한 3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행복해. 일 끝내고 가서 찜질방에 가서 놀고 그래. 3년 전 겨울에 찬 바다에서 일하고 돌아온 주민들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보건소 한쪽에 만들었다는 장도의 최고 자랑거리 찜질방. 몸이 안 좋게 또 그때 나 작년에 수술해왔구나. 이거 들어오면 하나.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서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딴 데다 정을 줄 수가 없어. 예수 뭐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여기가 좋아. 이거는 두 개 나오겠대요. 여기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냥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도 좋아. 왜 좋냐? 돈이 많이 이렇게 바다에 가면 노래 가면 있을게. 그래서 좋아요. 거친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외로울 것만 같았던 장도. 그러나 장도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오늘도 행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름 바다하고 가을 바다하고 겨울 바다하고 완전 틀려 이것이.